안녕하세요. 오늘은 마그네트가 고장이 나서 왔습니다. 보시면은 뭐 왼쪽 거, 오른쪽 거 이렇게 두 개가 있는데 뭐 왼쪽 거는 현대 거, 오른쪽 건 LS 겁니다. 그래서 지금 왼쪽에 고장이 났어요. 보면은 제가 전원을 한번 켜 보면은 전원을 딱 키면은 들어가죠. 자, 여기에 들어갔다 나왔다 합니다. 소리도 나죠. 근데 나오는 게 좀 시원찮은 것 같아요. 지금 여기에서 전압을 한번 제가 이렇게 해서, 자, 전압이 찍어서, 자, 위에 전압을 찍으면은 379, 약 380V 나오죠. 여기 382V가 나옵니다. 그러면은, 자, 상단은 이렇게 쟀고 하단을 재볼까요? 하단은, 자, 재보면은 382V, 재보면은 아 0V가 나오죠? 예. 여기 똑같이 재보면은, 자, 382V, 자, 하단에 재보면은, 예, 전압이 안 나옵니다. 그래서 지금 여기서 삼상 380이 안 나오는 거죠. 그러면은 위아래를 한번 재보면은 어떻게 붙어 있으면 전압이 이렇게 제로가 나오죠. 두 번째 재보면은 여기도 제로. 자, 맨 왼쪽 거 재보면은 382V. 자, 위하고 아래가 382V가 나온다. 전압 차이가 이렇게 생긴다는 거는 여기 왼쪽에 있는 접점이, 예, 고장이 났다는 겁니다. 그래서 지금 마그네트가 한 상이 고장이 나서 지금 다른 전기 기계가 공급이 안 되고 있다. 그리고 보시면은 여기 왼쪽을 보면은 LS 거는 뭐 글씨가 정확하게 나와 있는데 현대 거 보면은 여기에 보면은 글씨가 여기 L1 그죠? L2 이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죠. 왜 글씨가 거꾸로 되어 있냐? 교체할 때 지금 LS거는 이 전원, 이 조작 전원이 코일이 위아래가 두 개가 있는데 이 현대거는 지금 코일 전원이 이 하나밖에 없어요. 하나밖에 없는데 이것을 위에로 이렇게 위에 있는 데다가 연결을 하면은 이 조작 전원이 이렇게 돌아서 여기까지 와야 되는 불편함이 있으니까 조작 전원이 현재 밑에 있으니까 마그네트를 그냥 거꾸로 돌려가지고 연결을 한 거다. 예,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. 그러면은 마그네트를 교체를 하는데 지금 마그네트 교체하는 데 있어서 제가 기존에 이 오른쪽 거에는 고장 났을 때 제가 여기에, 예, 절단형 찬넬을 여기다가 설치를 해줬습니다. 탈착이 편하게. 근데 여기는 지금 볼트로 되어 있습니다. 그래서 여기도 조립식 찬넬을 여기다가 연결하고 부착을 하고 그 다음 마그네트를 부착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. 마그네트를 교체를 했습니다. 뭐 굳이 마그네트 교체하는 것까지는 뭐 영상으로 담을 필요는 없었고, 여기에 보면은, 예, 여기 절단형 찬넬 제가 부착을 해서 마그네트 이게 탈부착이 쉽게 할 수 있게 해놨고요. 마그네트 LS 거 교체를 했습니다. 지금 뭐 조작 전원 220을 위에도 할 수 있고 밑에도 할 수 있어서 밑에다가 여기 연결을 했고, 이렇게 마그네트를 정상으로 뒤집어서 설치 안 하고 정상으로 설치를 해 놨습니다. 그러면은 여기서 전압을 투입을 하면은 소리가 나면서 들어가죠. 여기서 테스트를 하면은 전압이, 예, 380, 똑같이 380, 여기도 이렇게, 예, 전압이 전부 다 정상으로 뜨면서, 예, 부하단에, 예, 이렇게 전기 설비가 작동이 되는 걸 이제 확인을 했습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하게 마그네트가 고장이 났을 때 육안상으로는 표가 안 나고 테스트하기를 찍어서
상단에 전압 제대로 나오는지, 하단에 여기 상단, 그죠? 여기 하단 2차 측 부하단에 전압이 제대로 나오는지 테스트하기로 체크하지 않는 이상은 실질적으로 잘 확인이 안 됩니다. 그러니까 항상 테스트하기로 찍어보는 그런 연습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. 오늘 이렇게 간단한 영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.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립니다.